많은 분들의 소확행이 되고 계신데 교수님의 개인적인 일상에서의 소확행이 있으신지. 아 그 근데 저는 이제 그 단어를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소확행이 무슨 뜻이죠? 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. 아 그래요. 네. 아 그 말이 그래서 더 좋네요. 작지만 확실하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지점인 것 같아요. 그게 확실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누구는 여기 와서 이걸 보는 게 너무 자기랑 잘 맞으니까 이 자체가 막 내 충전도 되고 내 쉼도 되고 내 재미도 되는데 누구는 또 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. 숲 안 좋아하는 사람. 여기 주인인 저 이종인 대표는 뱀 나온다고 여기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뱀 나오기 전에 얼른 왔다가 쑥 보고 뱀 나오려고 그러면 얼른 가고.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마다 딱 자기의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여기 사실 뱀 나올 수 있거든요. 여기 되게 원초적 숲이어서. 근데 그 뱀이 안 두려운 것 같아요. 왜냐면 내 재미가 여기 있으니까. 그러니까 내 좋아하는 지점인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자연 좋아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렇게 임업에서 나온 어떤 그런 재배되는 거. 그리고 농업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도. 네. 그러니까 그리고 동물.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좋아하는 것들이 막 여기저기 있는데 그게 작더라도 그때 저한테는 탁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되게 재미있는 질문인데요. 제가 남자치고는 옷이 좀 많거든요. 신발도 많고. 근데 제가 원하는 장르에 딱 옷과 신발이 있었어요. 오늘 보시면 뭐 이런 거. 여기 이거 양말이에요. 이게 되게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 사서 지금 5년 됐는데 오늘이 두 번째 신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거를 제주도 와서 꺼내 신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. 제가 이 물건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 물건과 어울리는 그 자연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그걸 제주도 와서 알았어요. 그러니까 사실 저 차도 되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물건이에요. 근데 저 차는 서울에 있을 때보다 아까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을 때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. 그리고 유용해요. 이게 승용차가 못 들어오는 데거든요. 근데 이제 저 차는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저 차가 여기에 있을 때 되게 고향에 온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경험, 그거를 할 수 없으니까 그 경험에 필요한 물건을 되게 많이 샀구나라는 생각을 제주도 와서 했어요. 그러니까 사람이 돈 벌어가지고 물건을 사는 때가 있고 돈 벌어서 경험을 사는 때가 있대요.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전까지의 저의 돈의 그 소비 패턴은 보면 돈 벌어서 다 물건을 사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어떤 물건이었나 봤더니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좋아하는 경험을 하는 데에 어울리거나 필요한 그 물건들을 쫙 이렇게 샀더라고요.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살짝 아린 게 있었어요. 그리고 고마운 것도 있고 그 고마움은 뭐에 대한 고마움이냐면 제가 그 물건만 사고 사실은 그 물건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거든요. 그 물건의 개수를 좀 줄여도 제가 되게 유용하게 쓰거나 행복할 수 있어요. 근데 그러한 장소에 그러한 경험에 체험을 못하니까 그 물건을 필요 이상으로 되게 많이 사는 거예요.
제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. 네. 교수님 그러면 네. 그 물건을 이제 경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하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물건이 필요한 그 경험을 했다면 조금 덜 샀을 것 같아요. 역설적이지만. 그러면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경험을 하셨으면 네. 이제 그 양말을 저한테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, 팀장님. 그렇게는 아무리 인간관계가 있어도 여기서 계속 신어야 되니까. 네.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가 물건이 되게 그 질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물건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. 사람들의 집에 가면 옷도 꽤나 많고 어떤 물건도 되게 많고 신발도 꽤 많고 가방도 있고 근데 항상 그 물건을 살면서도 목마르거나 쓸만한 게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한 달에 일주일 그렇게 살잖아요. 몇 가지 몸과 정신의 변화가 좀 이렇게 생기는 게 있는데요. 막 사고 싶고 갖고 싶은 마음이 좀 없어졌어요. 물론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죠.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는데 전에 비해서 그러면서 딱 느껴지는 게 아, 내가 되게 목말라서 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내 마음이 되게 목이 마르니까 막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비슷한 것도 또 사고 싶고 또 이렇게 사고 싶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쓸 시간이 별로 없어. 그걸 하고 갈 때도 별로 없어. 그랬던 것 같아요.